안녕하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코믹이니까 좀 그렇다는데 좀 양해를 하면서 목소리를 원래는 이렇지 않고요. 항상 저는 생각하는데 테크닉이 당연히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언어를 배워야지 미국 사람이랑 말을 하고 싶으면 영어를 배워야지 말이 통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할지 하는 만 그냥 그 다음에 여기 크레센도 있죠? 프레이징에서 선생님들이 프레이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텐데 가장 쉽게 해석하는 게 어디로 갈지를 정하라는 거거든요. 엄지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엄지만도 연습을 혼자 하고 손가락은 똑같은 위치로 딱 잡아놓고 엄지만 잘 치면은 생각이 잘 칠 거야 하면 이거를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포지션이 딱 바뀔 때만 확실하게 이것도 손목이 바뀔 때만 그리고 같은 포지션에 있을 땐 가볍게 그 다음에 이거 쳐주고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무리 리스트가 화려함을 추구했지만 화음을 조금 더 우리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집으로 와가고 자고 다른 화음으로 종김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자유롭게 화음을 사실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. 그거를 놓치는 순간 프레이징이 끊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은 좋은 예는 아니에요. 손목 한음씩도 조금 해주세요. 콘체르토 주법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악기를 상상하는 건 당연히 여러 보이스가 상상이 되니까